안녕하세요. 부양나무 봉입니다. 어제 원래 난초 여행 물주기 14회차 방송 날이었는데 그저께 전시회가 끝나고 조금 제가 몸 상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을 보류를 해가지고 오늘도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자꾸 시간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부득이 촬영 중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촬영하겠습니다. 촬영하고 조금 다소 불편하더라도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시청해 주세요. 조금 간단하게 오늘은 간단하게 꼬드리겠습니다. 요는 매번 저희들이 소개해 올렸던 그 노빌리오. 제가 한 35년 전에 있습니까? 구했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난초 여행에서 물주기에, 지금 진행 상태가 다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저희들이 물을 이제 주려고 할 때, 많은 물을 주게 될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신화를 키운 다음에 아니겠습니까? 많은 물을 주셔야 돼요. 많은 물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물을 주면 신화가 아주 작아져 버려요.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보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부모보다 조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조금 신화들이 크게 올라왔죠. 밑에 그 맨 마지막에 쌓이는 막이 부모보다 조금 크고 약간 요렇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벌어지고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제면으로 이제 물을 조금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또 넉넉 지금 이 상태에서 뿌리가 조금 나온 상태에서 넉넉하게 주면은 아마 망가질 거예요. 지금 물 주시는 것대로 그대로 지금 조금 따라가 조금은 지금까지는 잘 해왔던 것처럼 조금 적게 주는 게 나중에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물을 많이 주도 얘네들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들도 어제까지 그 견디다 못해가지고 줬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지금 물발을 받을 거예요. 아주 멋있게 자라죠, 그죠? 물발을 받게 될 거예요. 요리 되면은 물을 조금 많이 좀 해가지고 나서 조금 넉넉하게 주시도. 근데 요는 아이들은 12월달 전시 되는 거 되면은 발부가 아주 우람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발부가 뭐 골고 빠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물을 많이 주니까 오히려 발부들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발부 그냥 그대로 크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제가 이제 앞으로 대형 작품으로 만들어 갈 거 아이들이요. 아래서부터 유목인데 태국에서 제가 이제 수입해 가지고 온 장미석고기예요. 장미나무예요. 장미나무인데 휘터니, 그죠? 멋지게 그 덴드르 아나수뭄 휘터니예요. 색깔이 진짜 예쁘게 들었습니다. 요거 지금 부양에 판매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진한테 문의하셔서 구매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 거의 제가 한 바퀴를 쭉 가보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있는 유목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들어 큰 유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양에 직접 오셔서 방문해 구경하셨던 분들은 이런 유목 자체를 유목이나 이런 거를 다잘 보셨을 거예요. 잘 보시고 이런 거로 계속 워크라이나를 붙여가면서 제가 이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끔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휘토니를 한번 더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꼭이 상품이 가는 게 아니고 꽃이 적게 달려가 있고, 얘는 제가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꽃이 이게 많이 달린 거를 했는데, 2개 달린 것도 있고, 5개 달린 것도 있고, 3개 달린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고 신하들도 건강이 다잘 자라고요. 그죠? 구입 문의는 그 부양란 운영진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요래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촬영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신화가 보자기에 약간 빼꼼히 내리는데 제가 방송 때문에 물을 주는데 방송만 아니면 저는 이 말립니다. 조금 더 말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방송 때문에 제가 물을 안 주고 이렇게 말리가 잎이 돌아가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해서 물을 또 줘버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조금은 저희들이 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반컵 주겠습니다. 반컵 해난하고 물에 당 하나하고 여기 해난하고 먼저 여기에 작은 거 있다 아닙니까? 물을 주니까 신화가 빨리 따라 크지를 못해요. 물을 주니까 신화가 못 커서 이번에는 물을 주지 이 아이는 물을 주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첫 방송했는데 여기 보시면 신화가 두개 났는데 엄마처럼 아마 이게 물에 골뱅이 들어가지고 엄마처럼 자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을 건너뛰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다음 주도 그 물을 건너뛸지 모르겠습니다. 신화 자라는 거 봐가고 보면서 물을 주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금 신화가 빼꼼 내면 되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물을 계속 주는 대로 이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게 물을 또 너무 안 주면은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주기 때문에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많이 안 주고 이건 두 컵만 딱 주겠습니다. 여기 물 위에 흐는 위에서 잎에 안 닿게 신화 쪽으로 안 닿게 이래 가지고 앞에 전진 뿌리나 이렇게 물을 많이 주면은 뿌리가 많이 안 납니다. 두컵 주기 때문에 옮겨 놨고 이 아이도 물을 어쩌까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화가 움직이지를 않아 가지고 이번에 건너뛰겠습니다. 이거는 발부터 통통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건너뛰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신화가 두 개가 움직이 지금 현재 두 개가 움직이 세 개가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물을 주는데 물을 약간 살짝만 주고 이것도 세 봉지만 세 개를 주겠습니다. 요거는 물을 계속 주니까 발브는 탱탱하고 아니십니까? 그런데 잎이 요 시기에는 잎이 약간 쭈글거리는 게 정상이에요. 요 시기는 쭈글거리는 게 정상인데 쟤도 물을 안 주고 싶지만은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돼 아직까지 이런 거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저희들은 거의 한 30년을 이렇게 물을 적게 주고 이제 길른 거예요. 적게 주고 길렀기 때문에 나중에 밸브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크고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거는 주고 요쪽에 부작위 했던 거 여기 반컵을 주겠습니다. 반컵을 줘가지고 이 부작위 중에 원래 전진 꽃대에서부터 먼저 신화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편에부터 먼저 신화가 나왔습니다. 신화가 나와가지고 전진 꽃대에 이 신화가 날지 안 날지는 그건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 물을 계속 주니까 물을 말리니까 그 반컵도 안 들어가네. 반컵도 안 들어가고 수대를도 이렇게 꽁꽁 싸나니까 그렇습니다. 물을 적게 주기 위해서, 물이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 이거는 부작은 저희들이 반컵을 줬습니다. 반컵을 줘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이 신화가 제가 봤을 때 신화가 한 5cm에서 한 7cm 정도 자라면은 물을 풍족하게 주셔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 시기 되는 것 때문에 워커리아나들이 진짜 참혹하게 아니었습니까? 되어가 있습니다. 그걸 어제 물을 주니까 하루 만에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워커리아나 잎 타수 정체 완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도 저희들이 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여기 봐보세요. 타수 정체가 많이 왔죠. 이런 거는 당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 그 걔네들이 살아가는 자연 현상이에요. 이게 원자생계는 여기보다 더 아니었으면 더 심하게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이 잎이 타수 정체가 옵니다. 저희들 어제 이제 살짝 물을 주니까 약간 어제 저녁까지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에도 잎이 많이 쭈글거리죠. 쭈글거리는데 지금 신화는 아니었습니까? 아주 우람하게 있으면 세계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물을 주지 마라 하면서 했으면 저희들은 물 주는 거예요. 요 아이들은 1월 말에 물을 주고 어제 처음으로 물을 줬었습니다. 처음으로 물을 줬기 때문에 얼마만큼 잔혹하게 아니었습니까? 긴자 그렇게 기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아시면 될 거예요. 신하들이 요만큼 이래가지고 내밀면서 이래가지고 까맣게 해가 가는 거는 요 신화가 자랄 때 이래가 올 때, 꽃이든 신화가 올 때에서 물을 줘버리면 아니었습니까? 저기서 또한번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현상에서 아예 습기가 없이 그 안개만 지나다니는 그런 상태에서 비가 가는 자라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욕심 때문에 물을 줘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쭉 보시면 어제 제가 살짝 물을 줬습니다. 살짝 물을 주고 저희들이 이제 탈수 정체가 많이 왔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물을 줬는데 아마 굉장히 조금 요리도 이래 가지고 하는 것 보면은 뿌리도 왕성하게 안에 수태 속에서 뿌리를 아마 이 아이들은 왕성하게 냈을 거예요. 왕성하게 냈기 때문에 제가 이제가 그 물을 안 줬는데 지금 물을 주니까 이제 그러는데 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타수정체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도 저희들은 걱정 안 합니다. 어제 이제 또 물을 줬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 이제는 이래가지고 한 20일 한달 정도 굶길 겁니다. 여기 한번 쳐다보면서 벌써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우람하게 나온 거예요. 그죠? 신화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정말 아니었습니까? 신화 다잘 올라왔습니다. 다 하나같이 아니었으면 쭉쭉 빵빵하게 잘 건강하게 잘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도 신화에는 쭉쭉 빵빵하게 잘 올라오죠? 그죠? 여기도, 하고, 큼직큼직하게 올라옵니다. 이런 거는 신화들이 너무 커서 뭐 햇빛 방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려줘야 되겠네. 햇빛 방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게, 워커리아나 너무 크니까 워커리아나가 아니고 카틀리아. 제가 목소리도 변했죠. 변해가지고 조금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 때문에 그 컨디션 때문에 오늘은 방송 여기서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아서 다음 주 방송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계획된 그런 이제 구상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차질 없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